주위에 둘러보면 가지가 없는 나무가 많거든요. 오, 그렇네요. 네. 네. 그런 나무를 올라갈 때는 이 사갈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사갈이? 여기 이제 사갈이라고 하는 건데, 아~ 네, 사갈에다 차는 겁니다. 아~ 이것은 네. 앞에 거 짧은 거는 네. 나무를 찍고, 네. 뒤에 거는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사갈이라는 장비는 등산용 아이젠처럼 뾰족한 것을 신발에 끼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냥 막 올라가시네요. 네. 어휴, 물론 이것만 있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팔, 다리의 동물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예. 이야, 이거. 저도 또 이 하체임하면 아, 빠질 수 없죠. 네, 빠질 수 없죠. 예. 네. 저 또한 하체임하면 뒤지지 않죠. 그래서 예. 야심차게 아. 도전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한번 볼까요? 국가대표 하체인데요. 사실 오르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우와. 예, 예,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장비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용히 하고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습 지켜보시죠. 아, 그래요? 예. 정말 높게만 느껴졌어요. 예. 오른 내내 손발이 어찌나 후들거리던지 무서워서 꼼짝습니다. 무력이에요, 무력. 무슨 말씀을 내려갈게요. 무릎이 굉장히 사랑하시라고요. 핑계를 대요. 아, 또 내려와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발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고 위험했는데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등어도 못하게 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깜놀 봐. 아유, 저런 건 지금 보니 얼굴색이 정말 안 좋네요. 장비를 보면 네. 대나무 길이가 자루 재봤지만 8m입니다. 아, 8m예요? 8m인데 네. 우와. 이 장대를 이용해 직경 8m 내에 닿는 모든 잣나무들을 장대를 뻗어 아하. 잣방으로 떨어뜨립니다. 아, 그래요? 여기다가 밀고, 밀고. 밀어서 네. 따고, 이거는 땡겨서 따고. 아, 그렇게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밀당이시군요. 따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데 이 장대의 무게가 저런 놀라지 마세요. 그렇죠. 무려 30kg입니다. 아유. 장난 아니네요. 바람 하나 무겠네요. 되게 무거워요. 끝에가. 이곳에서 나고 자라 40년 가까이 잣을 따다 보니 예. 이 장대가 마치 자신의 일부분 같다는 송영선 씨. 나무 올라가실 거예요? 네. 딱 걸어두시고 나무를 오르면서 썩은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를 한눈에 와. 파악해내는 것이 그의 노하우인데요. 성큼성큼 올라가시네. 자석 붙여놓으시다. 예. 굵은 가지더라도 소가는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와. 그리고 그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담고자 나무를 타는 우리 담당 PD! 잣나무는 가지가 많아 따로 안정장치를 할 수 없었는데요. 예. 사냥꾼님, 맨 꼭대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가지하고, 이쪽 가지하고. 예. 그걸로 체중을 버티는 거예요? 예. 가지 세 개가. 그걸로만? 예. 그래서 항상 잣대를 하면 이 나무 바깥쪽으로 가지가 부러져도 이렇게 안을 수 있잖아요. 아하. 내 안전을 네. 최고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서 네. 따게끔 해봤어요. 아, 정말요? 어머. 재빠르게 나무를 올라 열매를 따는 원숭이의 민첩성을 이용해 시도해봤지만 아. 송진이 묻어서 끈적끈적하니까 네. 두 나무 정도 따고 그 다음에 안 따고 올라가서 아. 이 송진만 물어 뜯고 있고 싫었군요. 안 따는 거예요. 네. 끈적한 송진이 가로막아 실패! 예. 소형 헬기 가지고 직업이 시기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안 돼요. 열기 구고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별별 방법이더라고요. 아이고. 지금껏 시도한 것 모두 실패. 결론은 잣수확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예.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송현선 사냥꾼인데요. 그렇군요. 잣수확은 가을 한철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